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전화 서로 하자고 자네. 잘 쉬고 갑니다. 자, 하루 푹 쉬고 다시 출발입니다. 자, 전국 랜덤 여행 시즌 4 12일차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예, 오늘 굉장히 또 이게 지역 뽑기가 아주 기대가 돼요. 서해바다 쪽으로 좀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제 서해의 그 지는 태양을 보면서 일몰을 보면서 딱 마무리가 되면은 깔끔하겠다 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런 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세치열하고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습겸 소리를 하면은 바로 차단 당하는데 여행자죠. 아,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전주식당. 간판이 기본 30년인데. 예. 아침을 안 할 것 같아, 왠지. 물어봅시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혹시 아침은 안 하시죠? 예. 아니, 저 혼자인데, 이제 자전거 타고 여행 중인데, 여기 가게는 혹시 30년은 넘게 하셨나요? 37살부터 계속 했다. 계속 여기서 하신 거예요? 네. 아. 저 일꾼들 밥해줘, 정신. 예, 일하시는 분들. 아, 어떻게, 딱 한 끼 먹고 가면 좋은데. 그냥 간단히 먹으려면 먹으라마는. 예, 예, 간단하게 주셔도 돼요. 됐습니다. 누가 봐도 식당이죠? 아, 여기 창고네. 누가 봐도 식당 아니네. 아닌데? 아, 여기가 식당이네. 아. 그냥 집이야, 집. 진짜 집에서 먹는 느낌. 이렇게 장독도 있고 그냥 집밥이네요 이건. 어머니 이따가 치우기 편하게 가까운 데서 먹읍시다. 주방 바로 붙은 데서. 메뉴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원래 영업 시간도 아닌데 혼자 와가지고 1인분 백반 그것도 1인분을 시키는 건 진짜 이건 제 못할 짓입니다. 원래 이게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씨, 아침밥 달라고 하는 이게. 예,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저녁마다 털은 안고나 질려버려서 나가 아침에 일찌감치 끄고 청소해. 시끄러워 보기도 뭐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제일 오래됐죠 여기 운주면에서. 예. 나 시집 와갖고 애들 낳으면서 여기 맨 직원들 보건소 순경들 선생님들 하숙 지르다가 밥했어. 아. 하숙을 한 5년 치르다가. 하숙. 그때도 여기 동네가 그래도 규모가 있었나 봐요. 그때는 컸어요. 근데 지금 때는 2반 3반까지 있었는데 지금 전체가 30 몇 명이라고 하더라 애들. 선생님이 17이요. 아주 과해네 과해. 과해도 그런가 해도. 타인 작가들은 무조건 이리 와. 올 수밖에 없겠어 보니까. 입구에서 보는데 아, 이 집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뻔뜨든 집이 좋은 줄 아냐? 안 그래요. 이런 네. 집이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가 부족하니까 다 이렇게 꾸미는 거거든. 광고하고. 알아서 오는데 맛있는 집은 사진 작가들이 저 사진 찍어줬어. 아 이거? 아 대전 사진 작가분. 잘 나왔다고 어떤지. 꽃감. 꽃감 열려가지고. 여기서 한 몇 개를 놨어. 한 거 봐. 아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어. 두 개 다 말아 먹어. 아 맛있다. 알아요. 할매 다 먹었잖아. 아. 세상에 군대 월급 타갖고 돈을 20만 원 준 놈들은 그 놈들이요. 외손자, 친손자 똑같이 군대를 갔거든. 대학생이다. 착한 애들 다. 얼마나 그 돈을 애끼니라고 못 썼다 내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써졌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나? 75. 아직이네. 뭐 아직이요. 다 됐지. 에이. 옛날부터 뭐 보름장가입니다. 요식업소를 통해서 안주원에서 전주식당이 제일 건강하다고 그랬어. 웃기지 마. 다리 아파 쫄룩거리지. 나보고 겁내 건강하대요. 건강해 보여줘요. 아이고 다리 아파 죽었어. 다리 아파서는 안 죽는데야. 맨날. 기분이 막 좋아. 왜 그냥 이 속이 건강하다는 게 아유 나 건강하다는데 씨. 예. 건강한 사람 속에서 뭐든 침치고 뭐 이거 하면 끼가 나서 맛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나쁜 사람이 예, 맞아요. 다 이어져 에너지가. 그렇단다. 예, 맞아요. 아, 꼬창이랑 된장이랑 좀 팔으려고 팔 거 없거든. 그냥 시큼 먹어. 그리고 꼬창 저 토가지 하다가 막 놔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게 닫지도 못해. 예. 내가 배운 도둑질이 요 바쁘니 더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네, 계속 오고.
안 하면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맞아요. 노인 양반들이 일하면 냅둬야 돼. 냅둬야 돼요. 예. 요거 풀 한 푼이라도 뽑을 기운이 있은 게 판이니까. 그럼. 자식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생각한 거 맹기로 오는데. 안 그래. 그것이 아니야. 우울증 걸린다니까 집에 우두근이 있으면 할 일 없다고. 인간은 뭘 하도록 되어 있어. 예. 그래서 해야 돼. 누구 오셨네? 어서 와니. 자, 여기 먹으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저께 들깨 모임 심어줬거든, 우리 언니가. 들깨 모도 될랑가 모르겠다. 응? 세상에 비가 그렇게 왔는데 땅이 뽀송뽀송해갖고 그 생각 나? 지난 비가 싫어. 언니, 고구마 뿌리지도 안 늙었어. 몰라. 그 땅이 뽀송뽀송해서 거기는 어떻게 맹담짜린 개변. 사람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무대 연락을 누구야? 그것도 사오려서 안 되지. 이거나 따듬어. 약간 풀냄새가 나네. 그 마트에서 파는 거랑 좀 다른데 향이? 그러니까 저런 거 마트에서 파는 것은 노지 정구지가 아니고 하우스에서 만든 정구지. 그걸 팔으니까 별로 냄새가 안 나. 아유, 잘 먹고 갑니다. 또 지나가다가 올게요. 돈은 안 주냐? 아유, 내가 왜, 잠깐만요. 어유, 깜짝이야. 에, 야, 2,000원만 줘. 됐어. 내가 1,000원 더 받아먹는다. 아이, 됐어, 됐어. 아이,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마워. 예, 또 올게요. 예, 지나다가 또 들어와.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안 사먹어도 와서 커피라도 마시고. 알겠어. 갈게요. 7,000원인데 밥값이 잔돈이 없으셔서 제가 10,000원짜리 냈는데 2,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껄쩍지근하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와서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완전 집밥입니다. 그냥 시골 집밥.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밥이었고. 자, 아무튼 완주의 노포 맛을 봤고요. 다음 지역 꼽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가 좀 화려합니다, 라인업이. 이제 완주와 맞닿은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처음 논산부터 익산, 전주 있고요. 여기도 김제랑 연결이 돼 있고 정읍하고도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임실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진안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이쪽으로 계속 전라도로 빠질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충청도로 갈지 아니면 서해안으로 바로 바싹 붙을지 알 수 없는 이번 룰렛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바다입니다. 바다. 서해바다라도 바다는 바다니까 운명의 시간, 지역이동. 자, 서쪽으로 갑시다. 갑니다. 진안, 임실. 아, 넘어가나요? 정읍인가요? 와, 정읍이면은 꽤 먼데. 자, 이렇게 여기에요, 정읍이. 이 지도상으로 맞닿아 있긴 하지만 전주와 김제를 다 거의 쓸고 지나가야 정읍입니다. 아무튼 다음 지역은 정읍입니다. 자, 정읍까지는 최단 코스로 81km 정도가 나오네요. 예. 내일쯤 도착하겠네요, 정읍. 그러니까 오늘 남은 두 끼랑 내일 또 두 끼. 그 정도는 계속 식재료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식당 못 가고. 자, 그럼 정읍까지 멀고 먼 여정을 떠나봅시다. 렛츠고! 아, 지금 잔액이 720원이네요. 네, 뭐 행운 뽑기도 있고, 코인이야 뭐 이제 계속 10km 타면 되니까 금방 법니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돈 뽑기가 요새 약해. 조금 불안하네. 자, 여기서부터 4km 구간은 말골제로 갑니다, 말골제. 요 초반 어필 하나만 넘으면 요것보다 높은 어필은 없네요. 제발. 양파다. 양파 주웠다. 근데 나 양파 반 개나 있어, 지금. 일단 챙길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우, 깨끗해. 새거야. 무겁긴 한데 이거 괜히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일단 챙겨. 일단 챙겨. 요번에 좀 특이한 걸 많이 줍는데. 자, 현재 고도 145m고 197까지 올라갑니다. 50m 남았네요. 자, 올라왔어요. 자, 말티제 정상입니다. 현재 고도 297g. 와, 너무 덥다. 이제 하루하루 더워집니다, 점점. 와, 가자. 시원하게 바람 때려주세요. 여기가 그 먹방의 성지라는 백석 먹방.
대략 이동거리 560km를 돌파하여 현재 코인은 총 3개, 아니 4개. 자, 경천면입니다. 경천면, 운주면에서 이제 경천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불에 118, 남은 83, 전주 26. 여기도 양파를 많이 하네요, 양파. 와, 그늘이 한 번 안 나오네요. 뜨겁다, 뜨거워! 말려 죽일 셈이냐! 그늘을 달라! 오, 그늘. 현재 누적 이동 거리 570km 돌파. 현재 코인 5개. 와, 덥다, 더워. 좀 쉬어야 돼요. 지금 물도 막 썩었어. 그 라임을 이틀 동안 넣어놨더니 물맛이 이상합니다, 지금. 날씨 오졌다리. 아이고, 뜨겁다리. 자, 계속 국도가 이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봉동이라는 곳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봉동읍. 아, 요런 그늘길만 쭉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끝났네, 아. 자, 봉동읍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자, 음료수 엄청 땡깁니다, 지금. 봉동읍 하나로마트 앞이고요. 일단은 돈 뽑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한번 노려볼게요. 자, 완전 그지 중에 산그지. 자, 2만원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나와줘야 돼. 처음에 돈 많다고 너무 까불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갑니다. 하, 하이. 오, 쉣.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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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아이고. 까비. 오케이, 17,000원. 일단 좀 살았네요. 안전바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돋보기 두 번째 코인 갑니다. 자, 무소유 지나고 2만원 지나고 만원. 오, 19,000원. 아, 스톱 멈춰. 아, 하지 말걸. 결국 평균 만원 됐네요. 자, 돈 뽑기는 이쯤 하고요. 식재료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음료수 한번 노려볼게요. 음료 추첨하러 가기. 광고 꺼져. 시원하게 갑니다. 시원하게. 하나 둘 셋. 짜장 컵을 한 병. 아, 라면이 나와버리네. 음료수 달라니까. 지금 라면 하나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숙소에서 챙긴 거. 좋습니다. 한 번 더. 코인 네 번째. 하나 둘 셋. 요구르트. 아, 근데 적체에서 넘어갔어. 그래도 다행이다. 요구르트입니다. 음료는 음료죠. 티켓 하나 남았거든요. 다 쓸게요. 뭐 아끼면 똥됩니다. 갑니다. 시원한 거 한 잔 주세요. 시원하게. 아, 소 우둔살. 홍두깨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장 컵라면, 요구르트, 소 우둔살. 네, 안녕하세요. 봉동 농협 하나로마트 얼음물 맛집입니다. 220원이야. 얼린 건데 일반 물이라고 해도 220원이 말이 안 되는데. 개싸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료수를 살 필요가 없었어. 뽑을 필요가 없었어. 아까 야초님 집에서 음료수 좀 챙겨왔거든요. 아, 깜빡했네. 그거 마시면 돼요. 예. 아, 에이드도 있고 에너지 모자랄 땐 요거 먹고 탄산 하나 먹자. 자, 정읍까지는 57km 남았습니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